여의도에 왔습니다. 여의도. 여기는 아까 거기랑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게 일단 양복 입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 약간 더 포멀한 느낌? 다들 약간 분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먹잇감들이 많네요. 제가 잡으러 왔기 때문에 또 잡아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지금 웃으시는 거 다 봤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서 IT 근무하고 있는 강경민이라고 합니다. 아, 경민님 안녕하세요. 네. 정확히 어디 증권사예요? 아, 저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 KB 증권. 진짜 꿈의 직장이다. 들어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 입사한 지 3년 이제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곧 대리 되시겠네요? 네, 이제 내년에 아마 대리. 대리 되면 연봉이 얼마나 올라요? 2천 정도? 2천? 네. 2천이나 오른다고요? 네, 되게 파격적으로 올라요. 올려준다. 그럼 지금 한 5 받으시니까. 아, 5보다는 좀 더 받는 거예요. 짱이네요. 혹시 정량적인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수도권 안에 그래도 있는 학교 나왔고요. IT 관련된 전공을 나왔고 자격증도 이제 뭐 정보처리 기사라든가 네. 기본적인 자격증 같은 것들은 다 땄던 것 같아요. 그 취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뭘 중점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험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 어디서 쌓으셨어요? 신입 때는 경험이 없잖아요. 사람들끼리 같이 프로젝트 같은 거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증권 관련된 매매 이런 것들을 막 직접 개발해봤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확실히 막 눈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 좀 네. 경험이 전부한 사람보다는 네, 그렇죠. 네.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 아무래도 네, 막 뭔가 이제 좋으니까. 회사 복지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일단 구내식당이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여의도 밥값이 서울에서도 거의 탑인데 그래도 구내식당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밥값 같은 건 되게 절약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 버는 것도 좋은데 쓰는 게 중요하니까. 네. 돈 얼마나 모았어요? 아니요 뭐 근데 이제 1억 이상 1억 넘게 네. 모았다고요? 모았어요. 예, 네. 1억 이상 모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 적금으로 모으신 거예요? 아니요, 전 투자 어디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알려줄 수 없고. 왜요? 아, 네. 자기 혼자 돈 벌라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KB 증권의 브랜드 전략부 금융. 아, 저는 기업금융부에 있어요. 기업금융부. 학교 여쭤봐도 돼요? 어, 네, 저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교, 뭐 복수전공을 국제통상학과 했어요. 아, 그래서 관련 있는 쪽으로 오신 네. 거구나. 과장님은 혹시 학벌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과. 아, 경제니까 이쪽에 많이 오겠다. 네, 그렇죠. 과장님은 몇 년 차세요? 저 16년. 너무 젊으신데요? 그때 들어올 당시에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아무튼 1000대1은 넘었어요. 1000대1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 좀 입사 루트가 좀 달라가지고 저는 사실 원래 은행 출신이에요. 아, 은행에서 넘어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KB 금융그룹에 그 교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다가 증권으로 갈 수도 있고 증권에 있다가 은행으로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교류 제도가 있는데 저는 2009년에 은행에 입행을 했고 거기서 쭉 있다가 2022년에 증권으로 이제 교류로 왔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제 아무래도 좀 관리직으로 가셨으니까 얼마 버시나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자랑이잖아요, 연봉이. 자랑할 건 아니에요. 저희는 딱 과장급이 얼마 버시나요? 저희는 한 6천에서 그 정도. 부럽네요. 열심히 하자. 얼마 모으셨어요? 저는 이제 좀 연차가 있으니까 네. 그냥 집 하나만 있어요. 그 정도 그냥 그냥 집 하나. 갚아야 할 게 많아요. 갚아야 할 게 많아요. 아니, 빚도 자산이니까. 갚아야 할 게 많아요. 안방까지만 제 거예요. 와, 집 한 채 대박. 차 못 끄시나요? 왜 있다고 왜 있는 걸로 바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귀걸이가 디올이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집, 차, 뭐 가방 이렇게 오다가 귀걸이까지 오는 정도면 이거는 분해가 나는 겁니다. 부가 이제 흘러 넘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데도 명품이 달려 있는 거지. 당연히 생각보다 더 쪄셨네요. 야, 이거 얘기해도 그냥 여의도에서 자괴감 느껴진다.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과장님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저 때는 막 이제 학교 성적이나 이제 뭐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요즘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이력들을 갖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과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이 대부분 많아서. 근데 말이 블라인드지 최종 가면 다 확인한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블라인드예요. 아니에요. 네, 몰라요. 지준생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전 주변 취준했던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좀 취업을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걱정이 많더라도 다들 보면 어찌저찌 다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회사를 떨어진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고 그냥 아, 그 회사 핏에 내가 그냥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긍정적이네요. 네, 맞아요. MBTI가 뭐예요? 저요? MBTI는 근데 별로예요. ENTP라고. 어? 왜 나도 유치인데? 아, 우리가 왜 별로예요? 우리 괜찮아! 다들 나랑 눈을 안 마주치실라 그러는데? 저분 한번 만나겠다. 저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일하시고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가요? 아 네. 호라이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부대표님? 네.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저희는 주식 퀀트 분석을 하는 회사예요. 제가 지금 딱 주식 정보를 얻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향후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미국에 투자하세요. 미국에? 아싸! 잘하고 있다. SPY 적립식으로 사고 있거든요. SPY가 뭔가요? 아스파이? 네, 아스파이라고 알아요? 대체로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따라 다르지만은 IT 직종 요즘엔 사람 거의가 어렵거든요. 뭐 CTO급이 되면은 1억이 넘고요. 와. 그다음에 신입인데 컴공과 나왔으면은 그래도 한 5천은 되는 것 같아요. 와 이쪽이 확실히 높네요. 부대표님 얼마나 받아요? 저요? 저는 우리 직원들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지분이 많죠. 월급이 다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어린 신입이 몇 살이에요? 27인 것 같은데요. 27? 뭐가 마음에 들어서 뽑으셨어요? 인성이요. 인성? 네. 어떻게 알아요, 면접 때? 저희는 면접을 좀 길게 해요. 네. 네. 얼마나? 2시간? 2시간? 네. 근데 그 사이에 다 보이세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인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회사의 철학과 좀 비슷한 사람들? 팀워크가 중요하고 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열정적이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혹시 부대표님 학벌 엄청 좋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엄청 궁금해. 네, 아까 나왔어요. 그 직원 뽑을 때 학벌 많이 보시나요? 학벌 보죠. 어디까지 봐요? 솔직히. 솔직히? 네. 일단 4년제. 네. 유학파 좋아하고요. 아 유학파 좋아하고 또 해외 증시도 봐야 되니까. 일단 뭐 숭실대, 건대, 국승세단 그 라인까지. 네, 요 정도가 아니더라도 네. 레퍼런스가 좋으면. 네. 그 포트폴리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히 포트폴리오는 뭘 중점으로 두고 준비해야 돼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기보다는 레퍼런스가 중요하죠. 회사에 다른 거예요? 레퍼런스는 과거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라는 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만든 포트폴리오보다는 진짜 자기가 뭐 한 실질적인 실적이 중요하죠. 근데 신입들은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신입은 인턴으로 해서라도 해야죠. 아... 만들어야죠. 그 안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그렇죠. 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